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네요. 연일 날씨가 활짝 개인 모습은 별로 보여주질 않고 태풍과 비와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날씨로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제 또 풍이 오고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은 햇빛도 화들짝 개일 것이고 바람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기대하면서 오늘도 저녁도 이쁘게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지난번에 그 나나 아토홀님께 선물을 받은 두 개의 예쁜 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쁜 화분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두 개에다가는 연봉이 데려올 때보다 얼굴이 많이 커졌어요. 그동안에 비보약도 먹고 또 저의 특급 비법으로 쌀뜨물과 이엠액을 섞은 물을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답니다. 그리고 요거 문스톤은 제가 데려온 지뭐한몇주 정도 된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게 잘 자랐죠. 문스톤과 저거 연봉은요, 분갈이 하는 모습은 생략을 하고 이쪽에다가 분갈을 해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두 개에다가 제가 러블리 로즈, 좀 특별하게 제가 러블리 로즈 잎꽂이를 했어요. 이렇게 잎꽂이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잊고 한 아이들이 지금 한 20개 정도 되나 봅니다. 러블리 로즈가 은근히 요것도 웃자락이 대마왕이에요. 그래서 잇꽂이가 참잘 됩니다. 좀 웃자란 아이들이 잇꽂이가 참잘 되는 것 같아요. 뭐 고스티나 아니면 퍼플 라이트, 석연화 이런 것 등이 아주 잇꽂이가 참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 러블리 로즈는 여기다가 선물용으로 한번 꽤 많은 양이 있어서 여기다가 선물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요거 분갈이 하는 모습은 제가 생략을 하고, 여기다가 분갈이 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분갈이 모습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해서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 분갈이해서 마지막 모습만 보여드릴 거고요. 네, 제가 또 이렇게 금세 연봉 분갈이를 이렇게 뚝딱 했고요. 네, 흙을 아주 영양이 많은 산야초, 퇴비, 또 계란 껍질 등을 섞어서 6대 4의 비율로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아주 멋지죠? 네, 선물 받은 그 화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고요. 문스톤. 미인 중에서 문스톤이 참으로 알아주는 미인이죠. 네. 저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뻐지는 모습 너무 예뻐요. 네, 문스톤, 이거는 꽤나 가격을 주고 샀답니다. 네, 문스톤 멋있죠. 또 이렇게 멋있는 화분에다가 심으니까 더 멋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또 러블리 로즈 있죠? 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러블리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잎꽂이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요것도 이제 저것처럼 예쁘게 키워봐야 되겠죠. 중간 난석으로 좀 깔아줘 봅니다. 작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흙을 한 3분의 2 정도 채워줍니다. 좀, 이 중에서는 러블리 로즈 중에서는요, 이렇게 좀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긴 거부터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긴 아이. 심어 보고요. 이쪽에다도 긴 아이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길쭉한 아이들 뒤쪽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한번 잡아줍니다. 이게 아이들부터 심어주고 좀 흙을 좀더 채워줘야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약간 이제 분갈이 작품 과정을 좀 생략을 했고요. 좀 이게 조금 쪼꼬미들이라 상당히 요 작품 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러블리 로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밭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가지고 이렇게 예쁜 장미꽃 한 다발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 네, 이거는 초록이 화분인데 조금 다르죠. 같은 잊고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러블리 로즈 두 개의 작품과 연봉 그리고 문스톤, 참 제가 아끼는 아이들, 내 아이들이에요. 많이 많이 이뻐라 하고 많이 아끼는 아이들이랍니다. 오늘도 좀 비가 와서 옥상에서 분갈이를 하려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거실 안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또 이렇게 열심히 분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예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연봉입니다. 연봉 패션쇼 한번 하고요. 또 아주 예쁘게 물들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연봉 문스톤도 아주 예쁘게 분갈이가 되었습니다. 이쁜 화분에 예쁘게 분갈이가 되었어요. 예쁘게 이렇게 러블리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예쁜 아이들 분갈이를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힘찬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